저희는 빅테크의 성장은 계속 리더십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요. 뭐 작년 초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했을 때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섹터가 어디냐? 단순히 이제까지 주택가격이 떴으니까 빠질 거다? 그건 근거 없는 얘기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더 공고해질 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 그렇게 일단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유들로 시장이 탄탄하게 성장할 거라고 본다면 그때의 주도주는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주를 자꾸 찾는 노력을 하는 게 다른 종목들 섹터에 비해서 주도 섹터가 훨씬 많은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빅테크의 성장은 계속 리더십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요. 뭐 작년 초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주식시장 판단할 때 굉장히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이슈도 많고. 근데 뭐 저도 경제학 전공했고 통상대학을 전공했지만 문제를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하면 이게 좀 더 복잡하고 방향을 잃잖아요. 심플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대표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이테크 기술, 뭐 선진 기술 아무거나 대보십시오. 다 하이테크고 다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가져온 6페이지의 팩트셋에서 지난 11월 3일 현재 어닝스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발췌한 거거든요. 빨강색 캡처 씌우는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나 이게 다 하이테크가 속해져 있는 업종들이잖아요. 네. 이게 회색이 9월 30일 날 예상했던 어닝스 그로스 예상치고 투데이 11월 3일 현재 곤색 그래프가 곤색 바차트가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건데 뭐 9월 30일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EPS 어닝스 그로스 성장치를 보시면 15% 이상 되는 게 이 두 가지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테크 어떤 뭐 리더십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은 점점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아까 저 친구가 고금리 고물가 얘기했으면서 무슨 하향이냐. 제가 고금리 고물가라고 하는 거는 지난 2년 전에 정책금리, 10년물 금리가 거의 0%였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이제 정상화된 과정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라는 말씀이고 지금보다는 금리는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뭐 정답은 모르겠지만 10년물 기준으로 적정금리가 몇 프로냐 저희한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뇌피셜임을 전제로 한 4%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경기 성장률이 아시겠지만 지난 미국 GDP 분기 성장률, GDP Now, 잠정치긴 하지만 4.9%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웬만한 신흥시장만큼의 성장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뭐 10년물 금리가 4%라고 보면 지금 한 4.4, 4.3, 4.4, 4.5 왔다 갔다 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했을 때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섹터가 어디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리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자산 배분이라든가 네 개 포트폴리오에 골고루 리츠도 한두 개씩 다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죠. 그 정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데이터 가져오셨으니까 좀 보여주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리츠의 펀더멘털 설명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프가 많긴 한데 지난 저희가 이제 매크로 상황별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이것을 들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만한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듣는 뉴스로는 이 뭐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이제 주택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여러 그 뭐라 그럴까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의심이 드시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지? 부동산이 갑자기 왜 리츠를 얘기하지? 자산 가격에 이제 하락이 다가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 적어도 주택 시장만 보자면 가격 안 빠집니다. 왜냐면요, 제가 오늘 그래프는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래프는 보내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주택 수요는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근데 최근에 그 모기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주택 매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안 나오니까 일단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죠. 뭐 수요도 짱짱한 데다가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최근에 워낙 세니까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그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가지고 주택 시장에서 뜨고 있는 게 신규 주택 착공 관련한 디아로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뜨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그 주택시장의 펀더멘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이제까지 주택가격이 떴으니까 빠질 거다? 그건 근거 없는 얘기죠. 그건 테크니션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처럼 펀더멘털에 입각한 사람들은 전혀 빠질 공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주택시장을 전문적으로 말씀드린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리츠를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주택시장을 먼저 보시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택시장이라는 게 미국의 그 부동산, 특히 모기지 시장은 주택시장이 거의 70-80%를 차지합니다. 주택시장이 워낙 발달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심지어 아까 언급드렸던 페니맨이나 프레디맥을 통해서 MBS 그 주택대출담보대출이죠. 그거를 뭐 보증까지 해줄 정도로 이렇게 증권화를 시켜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그 부동산 주거용 리츠를 설명드릴 때 쓰는 차트인데요. 부동산 가격 반등한 거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고,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주거용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최근에 144만 건으로 공급 부족이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수요는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의 주택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이만큼 뭐 금리 상승 때문에 금리가 못 올라 아 저 금리 상승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떴으니까 앞으로는 빠질 거야, 이거는 저는 조금 근거가 빈약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까 그 오피스 공실률이라든가 오피스 리츠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차트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는 차트의 그 좌측 하단에 US 에코티 리츠 NOI 기준으로, NOI라는 게 not operating income이잖아요. 부동산을 돌림으로써 임대 수익을 가지고 가격을 나눴을 때 얼마나 수익이 나오느냐라는 건데, 그중에 노란색을 보시면 오피스 그 리츠 쪽에 NOI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트가 사실은 저희가 인더스트리얼 리츠를 강조하기 위한 차트이긴 한데, 인더스트리얼 리츠라든가 뭐 헬스케어 리츠라든가 데이터 센터라든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 리츠 분야의 업종 15개 중에 오피스만 빼고 나머지 한두 개 빼고는 다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리츠 분야를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가. 근데 있죠. 거기에 이제 상업용이라든가 오피스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포트폴리오는 그 오피스 쪽은 전혀 편입을 노출을 시키고 있지 않아요. 리츠 클라우드 서비스 이쪽이 이제 데이터 센터의 확장 이런 것 때문에, 예. 이쪽에 대한 그 리츠 그러한 것이 되게 유망하다라는 이야기가 저희 있어요. 리츠 편입하고 있는 ETF 6개인데 그중에 데이터 센터 리츠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뭐 여담이지만 데이터 센터 리츠는 이 AI 어떤 붐하고도 연계돼 있고요. 최근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쪽의 테마는,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ESG 그 요새 뭐 인테그레이션, ESG 통합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대형화돼 있고 다시 레노베이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심지어 M&A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재료가 많은 분야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리츠 하나의 그 수익성 높은 하나의 섹터로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주도주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약하지 않을까요? 주도주라고 하기 좀 그런데, 글쎄요. 저희는 뭐 이거 그 주도주 배당주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 글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올해 YTD로 한 33% 얻었을 때 저희는 빅테크를 따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6개 투자 테마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 거고, 그 안에 이노베이션 투자 테마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 100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얼마 전에 요청 판매사 요청 때문에 뽑아보니까 저희가 한 12%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명드리면 대충, 예,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리츠는 잘 아시겠지만 90% 이상을 배당해야 되잖아요. 평균 배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시세 차익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얻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를까요? 정책금리 일단 스탑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12월 FOMC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까? 동결하겠죠. 저는, 그렇죠? 동결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은 연준에서 계속 뭐 한 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는 계속 남겨둬야죠. 계속 놔두죠. 그리고 대표님 아시겠지만 작년 3월부터 제롬 파울이 인터뷰할 때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게 뭐였나요?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롬 파울도 모르는 거예요, 시장은. 그때 발표되는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겠다. 그런데 happen to be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금리를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짱짱하게 올렸겠죠. 덕분에 경기가 과열되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프레셔가 높았다가 이제 점점 꺼지고 있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굳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물론 지난번, 그러니까 저희는 매번 FMC 하고 나서 인터뷰 성명서 발표하긴 하지만 이 포드 가이던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포드 가이던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FOMC가 새롭게 운영하는 그 방법을 도입한 게 QE와 플러스 포워드 가이던스잖아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성명서나 FOMC 하고 나서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크나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여담이긴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시장이 잘못 오해를 한 것 같아요. FOMC 특히 제롬 파월이나 FOMC 구성원들은 주식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미국의 실물 경기를 어떻게 하면 골딜락스로 조정을 할까라는 거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관심은 주식시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반 동안 금리가 저희는 정상화된 거라고 보거든요. 경기 성장에 부합하는 수익률로 정상화됐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텐트럼 발작적인 현상이 왔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그런 큰 흐름에서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번 10월 달에 FOMC 성명서 발표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경기 성장을 스트롱하다고 표현을 딱 집어넣어줬습니다. 네. 그거는 경기 성장을 확실히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도표 아무 의미 없는 지표다라는 걸 공언을 또 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리가 한 달 반 전에 뭐 핑계 삼아 금리가 뜨기 시작했던 원인 중에 하나를 점도표가 지난번에 뭐 앞으로 한 번, 두 번 더 올릴 투표가 쫙 올라갔다 그래갖고 앞으로 뜰 거다 예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꺼버렸죠. 제롬 파월이. 점도표 그냥 참고한 데이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책 절대 참고하지 않아. 그 말은 더비쉬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향후에 금리 인상 굳이 불필요할 것 같아라는 걸 어느 정도 뭐 좀 임플리케이션을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 뭐 소비가 0.1%긴 하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거, 노동시장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당한 수준으로 꺼지고 있는 거를 보면 뭐 금리 인상 여기서 이제 저희는 사이클은 끝났다고 봐요. 지금 그러한 그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소비의 어떤 감소 이런 것들을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정상화되는 그 연착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적당한 과정으로 보시는 저희는 단연코 그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금리나 언제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처음에는 6월달 내년 6월달에 하지 않겠냐 하다 요즘은 3월달에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자꾸 땡겨져요. 그만큼 뭔가 나빠지는 데이터들이 보인다라는 의미로도 들리기 때문에 저는 과대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9페이지 갖고 왔는데 그 패드와치를 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패드와치의 빨간색 캡션 띄우는 기준을 보시면 패드와치를 그대로 캡션 띄워서 갖고 왔는데 패드와치 기준으로 하면 2024년 3월 달에 한 차례 올릴 확률이 30%, 2024년 5월 달에 한 차례 올리고 두 차례, 그러니까 0.5% 올릴 확률을 같이 합쳐보면 한 70%, 60% 정도 되거든요. 이제 요거는 사실 시장에서 투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서 이렇게 본다. 근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거 틀려서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미국 시장은 옆에 제가 실질 가처분 소득 여러 지표 중에 뭘 갖고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실질 가처분 소득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제가 지금 우측 그래프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저축률이 3.4%입니다. 뭐 네.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뭐 대비 3. GDP 대비? GDP 대비 3.4%죠. 이게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초과 저축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 소비도 안 좋고 그래서 침체가 오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논리. 제가 오늘 데이터는 안 갖고 왔지만 JP 모건 OEM 내부 보고서에서 제가 유튜브 할 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2024년 중반까지 초과 저축은 상당 수준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축률이 좀 떨어지는 거 가지고 소비가 뭐 줄어들 거다 그래서 침체 이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제가 오늘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 가처분 소득하고 그 CPI를 같이 갖고 왔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이 빨강색이 CPI 상승률입니다. 근데 그래프 보시는 걸로 지난 뭐 2년 동안 CPI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상승률도 높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3%대 뭐 2%대로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걸 감안하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본 소득, 기본 소비 크게 뭐 꺼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간단히 설명드렸을 때 자 그런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뭐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떨어뜨릴 공산, 펀더멘탈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에 막 금리 인하 이건 좀 너무 과한 억측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앞전에 어떤 악재들이 계속 터져서 안 좋은 상황이 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가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제가 뇌피셜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하세요. 주식시장은 항상 안 좋아야 되고 뭐 항상 그럼 그걸 뭐 그럼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그냥 정기예금 하시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전제로 12월 FOMC 회의 이후에 동결이 나왔을 때 이 증시의 흐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저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고 있고 내년도에 특별한 악재 없고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주요 3법 재정 지출 본격화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초부터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 저희는 건설산업재 ETF를 이미 한 3개월 전부터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프는 제가 오늘 안 갖고 왔지만 건설산업, 그러니까 실질 총 제조업 건설 지출이 미국에서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3법 재정 집행을 통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주식시장 또는 그 전에 이미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떠받쳐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죠. 지금 그 가운데 이제 뭐 IRA라든가 친환경에 대한 투자들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프라 투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IRA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또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 반드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그래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있지 않냐에 대한 이런 걱정 또 일각에서는 이건 여야가 의회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트럼프라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 그 후자 의견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얼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트럼프는 2018년도에 중국과 제2의 냉전을 선언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짓을 정도로 미국 경제, 자국의 이익에 굉장히 그 집중되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뭐 친미주의자도 아니고 친 트럼프도 아닙니다만 제가 다만 대학원에서 미국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나름의 식견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더 공고해질 거예요. 우리와 경제 미국의 성장, 관계는 뭐 엄밀하게 따지면 경제적 관계 그렇죠. 그 어떤 경제 패권, 전 세계적인 패권은 더 공고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3.4에서 물론 3.8 갔다가 3.9 왔는데 그거는 시장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모집단이 많아져서 수치만 올라간 겁니다. 미국은 지금도 나이루 실업률이 유발하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완전 고용 수준 4% 보거든요. 그거보다 더 굉장히 좋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 실업률이 저희는 올라갈 거라고 보지 않느냐면 2018년도 아까 제가 온쇼어링, 프렌치쇼어링 말씀드렸는데 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미국의 NGO에서 발표한 수치가 2018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리쇼어링과 FDI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데가 미국에 가서 공장 때려지면 그게 외국인 직접 투자잖아요. 그렇지. 그 두 가지 때문에 매년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 수가 자그마치 100만 개에 육박해요. 그게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 거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뭔가 변동성이 있을 거다. 저는 지나칠 억측이라고 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트럼프가 대선 공약에서 내가 당선되면 오바마 케어 바로 폐지시켜버릴 거야. 폐지됐나요? 폐지 안 됐어요. 그렇죠. 누가 반대해서? 공화당이 반대해서 폐지 안 됐습니다. IRA 입법 바이파티선으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겠지만 파티선십이라고 해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갑론을 박이 심한 나라예요. 그런 정치 상황에서 IRA 입법은 바이파티선 로라고 불러요. 초당법.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그냥 합심해서 둘 다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 없애라고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말 듣겠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이나 존경받을 만한 딱 하나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느낀 거는 미국은 자국 내에서의 뭐 어떤 디폴트 문제라든가 뭐 예산 합의 이런 거 갖고는 시끌시끌하지만 이 해외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항상 원보이스를 내는 나라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고 아까 설명드렸던 오바마 케어 때처럼 이 IRA법은 이미 초당법입니다. 초월법. 그런데 그 법을 트럼프 한 사람이 다 어떻게 한다? 저는 그럴 염려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미국 경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경제는 훨씬 더 공고히 될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에 그만큼 직접 투자를 해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국내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 그러니까 네. 공동화 현상이 그렇죠. 벌어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좀 악재 아니겠느냐? 체질이 약해지는. 네.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원화 환율, 이것도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 참. 그 소신껏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미국의 해외 포트폴리오로만 운용을 하는 이유가 방금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조금 걱정은 되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온 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좌측 그래프가 미국과 한국의 GDP 성장률을 제가 그려갖고 온 거거든요. 검정색이 한국의 GDP 성장률이고요. 우리는 빠지고 있군요. 예, 파란색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것만 딱 봐도 차이가 보이시죠? 환율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이슈처럼 센티멘트가 작용을 하기도 하고 특히 뭐 커머더티 시장처럼 해치 수요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 환율이라는 건그 나라 경제 체질을 단 하나로 딱 보여주는 게 환율입니다. 그 방금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실질 실효 환율을 저는 항상 보거든요. 환율을 볼 때. 뭐 그럴 계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환율을 항상 언급할 때는 상대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라고 상대 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 환율을 비교하기 전에 이미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봐야 돼요. 실질 실효 환율이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 통화가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얼마나 구매력이 있느냐를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미국의 달러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제가 오늘 데이터를 그 로드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그 프레드에서 원달러 실질 실효 환율을 제가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최근에 달러 실질 실효 환율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에서는 그냥 빨간색은 원달러 환율만 그려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왼쪽에서 보셨던 성장률의 격차, 디커플링. 그리고 실질, 그걸 나타내는 실질 실효 환율도 제가 지금 달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을 그려갖고 오진 않았지만, US 달러 실질 실효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빠지고 있다. 이걸 감안하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1288원, 지금 오늘 보니까 1291원으로 조금 다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하우스는 적정 환율은 1300원에서 한 1350원 수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뭐 상품 판매해 주시는 증권사나 고객님들한테는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좋다 하는 거. 달러를 매수할. 예, 달러를 가지고 저희 포트폴리오는 해외에 투자를 하니까. 지금 환율대로 네네. 지금 1300원 밑에서의 환율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괜찮은 보고 있죠. 타이밍이다. 예, 그 설명으로 대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연말 그리고 내년 2024년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 우리가 투자의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고요. 아마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기준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이충강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가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 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 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